원장님께서는 그 중에 자신 있다 하시는 걸 보죠. 저희가 신경학교한테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초음파 방식으로. 초음파? 네, 초음파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왜 음파가 이렇게 진동을 통해 전달이 되는 건데 지방세포를 진동을 통해서 터트려요. 터트려가지고 고체인 지방을 물로 만들어가지고 쭉 짜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. 최근에 뭐 아큐스컬프라는 레이저도 있는데 네. 그거는 지방을 태우는 방식을 하는 거고요. 저희는 그 중에서 초음파 방식. 초음파. 네, 저희가 써보니까 초음파가 좀 다루기 힘들어요. 사실은 다른 레이저 방식보다 좀 쓰기 힘든데 한번 잘 쓰게 되면 뭔가 부기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. 잘 못 쓰면 모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써본 바에 의하면 레이저 방식보다는 멍이나 붓기가 좀 덜한 게 열을 전달해서 할 때는 뇌에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조직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데 초음파는 조금 잘 쓰게 되면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.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일상 생활을 저희 병원은 딱 수술하고 우리가 땡김에 되도록 해서 탄력 스타킹 같은 거 쓰거든요. 그거 쓰는데 다음날부터 딱 풀면 뭔가 붓기가 거의 없어. 아 진짜요? 정말 약간의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. 그래서 다른 병원은 수술하면 좀 많이 붓거든요. 뭐 저희 병원도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복귀할 수 있는가. 우리 병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만큼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. 맞아요. 그러지 않아요 그거? 맞아요. 원래 지방 흡입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쉬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초음파로 하니까 확실히 붓기가 진짜 없겠네요. 초음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솔직히 원장님 스킬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10년을 했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. 그죠? 네, 왜냐면 10년을 현재같이 이것만 하고 있고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.